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고향 근처죠. 여기 타운하우스가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지를 상당히 크게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한 20집 가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들어와 있어 건축이 되고 있고 지금 공사를 하는 집도 몇 군데 보입니다. 여기 위치는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전원주택 단지. 엄청 여기 단지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총 한 8,000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8,000평에 59세대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는데, 이 집처럼 이렇게 이제 땅을 구입하고 표준형 그 주택 있죠. 유닛. 예, 그거를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가격이 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지금 이처럼 비어있는 집도 많이 있고, 여기 고속도로는 상당히 가까워요. 가까워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마이크에 소리, 차 소리 들리시죠? 고속도로. 낮에도 이 정도 들릴 것 같으면은 밤 되면은 이 소리가 한 두 배, 세 배는 커지거든요. 그래서 문을 아마 이쪽 고속도로 쪽에는 닫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속도로까지 한 2분이면은 함안IC 고속도로 진입이 되지만은, 마산 시내까지는 한 30분 걸리고, 부산까지는 한 1시간 10분 그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네, 타운하우스 입구 쪽에 보니까, 2억대 후반 해가지고, 제일 작은 평수가 2억대 후반이면은, 후반이겠죠. 뭐, 그럼 거의 3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을 컨셉이 소나무 모양이네요. 소나무네요. 예, 소나무가 군데군데 이렇게 큰 것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쪽 입구 쪽에는 다 평수가 보니까 작아요. 한 100평 정도 되겠네요. 100평 정도 되는 데다가 깨끗한 현대식 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 2층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물 나온 게 한 두 개 있던데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도로가인데 지금 여기, 이제 사생활 침해 때문에 아마 지금 뒤쪽을 커튼으로 다 이렇게 쳐놨습니다. 집이 안이 다 보이거든요. 너무 도로하고 가까워도 좀 안 좋은 점이 있죠. 야, 이 집도 좀 언덕 높은 위치에 해가지고 이 집은 뒤로 돌아앉았습니다. 이 동네 터가 북동쪽을 보고 있는데 이 집은 완전히 뒤로 180도 획 돌려가지고 남양쪽으로 집을 지었네요. 아, 주인장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운동장이 엄청나게 넓어요. 오, 이 한 20평은 넘겠는데, 이게 차광막도 쳐놓고. 야, 이 강아지들은 참 시골에서 행복하게 마음껏 뛰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야, 짖지마, 너 이쁘다고 찍어주는 거잖아. 얘는 점잖하네요. 야, 여기 봐봐. 얘는 참 순둥입니다, 순둥이. 이 집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북향이죠, 북향. 지금 그림자 보이시죠? 거의 약간 동쪽으로 틀었지만은 동북향인데 북쪽으로 더 많이 터가 그렇게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방위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여기에서 보면은 마을 전체가 이제 다 보이죠. 저 밑에 입구 쪽에서부터 먼저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일 높은 곳에서 보면은 전망은 앞에 지금 함안 덜판이죠. 법수 쪽인데 덜판이 보이고, 난강은 저 뒤에 그 저 비닐하우스 저 끝쪽에 가면은 난강 그 악양하고 뚝방길이 있어서 거기서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IC는 가까운데 아직도 소음이 많이 들립니다. 빈 부지 중에서 이렇게 한 100평 좀 안 되겠는데, 한 도로하고 하면 한 100평 정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한 80평 실제, 그 정도 작은 이런 부지도 있네요. 지금 이렇게 건축 중인 집들이 한 대여섯 채가 보입니다.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또 열심히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설계를 아주 현대식으로 멋지게 해놨는데 공사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뭐 자재도 안 보이고, 그리고 요 주위에도 보니까 빈 부지가 많아요. 빈 부지들이
아직 비어 있고 분양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예, 빈부지들이 이렇게 보면은 중거 이 마을 거의 가운데인데도 아직 비어 있는, 예, 분양 안 되고 남아 있는 부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LPG 탱크죠. 대형 탱크인데 이런 LPG 탱크가 이제 전원주택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LPG 가스를 가지고, 예, 그 취사용으로도 쓰고 난방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탱크가 필요한데 LPG도 지금 가격이 비싸죠. 예, 그래서 뭐 전원주택은 난방비는 좀 도시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마을 전체 경관을 보시면은 뭐 앞쪽은 아까 들판이고 지금 뒤쪽은 지금 이게 서쪽이죠. 예, 서쪽에 이런 야산이 쭉 둘러쳐 있고 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묘사리 마을이 또 보입니다. 예, 저기 묘사리 마을이 이렇게 보이는, 예, 그런 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원주택 맨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조금, 예, 안 좋은 부분이네요. 아, 이 집은 진짜 완전 유럽에 온 것 같네요. 깔끔하게 지어놨는데 이게 이 집 위치가 이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단지 바로 앞쪽이라서, 예, 이제 야산하고 이렇게 들판이 이렇게 보이는 전망입니다. 근데 묘지가 옆에 좀 있어 가지고 조금 기름직합니다. 지금 이 도로 쪽이 거의 북쪽이거든요. 근데 마을이 지금 이제 북쪽으로 집을 짓게 되면은 겨울에 엄청나게 여기 바람이 셉니다. 예, 겨울 북풍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들판이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지형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게 상당히 바람 세고 추울 것 같습니다. 여기 집들은, 예, 잔디 마당도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한 10평, 15평 그 정도, 20평 안쪽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네요. 예, 집도 이렇게 보시면은 2층으로 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예, 여러 가지입니다. 예, 지금 집 앞들에 이렇게 인형 예쁘게 또 장식을 해놨네요. 예, 이 의외로 전원주택 다니다 보면은 이런 인형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집은 특이하게 짓는 것보다 이렇게 현대식으로 평범하게 짓는 게 나중에, 예, 매도할 때도 잘 팔립니다. 그 아무리 주인장의 취향이라고 하지만은 그 너무 특이한 컨셉으로 짓게 되면은 솔직히 그걸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나중에, 예, 건물에 대한 가격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물 나온 게 보면은 가격이 엄청 센 것도 있습니다. 150평에 건평이 42평 1, 2층 해가지고 연면적이 토탈 42평이고 건물 포함해서 5억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시골 지역도 가격이 진짜 후덜덜 합니다. 와, 그러면은 평당 가격이 333만원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도 오늘 함안 묘사리 타운하우스 이렇게 쭉 구경을 해봤습니다. 예, 뭐 비싼 집은 5억까지 하지만은 싼 집은 뭐 3억 2억 후반, 예, 이렇게 있다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예, 한번 직접 임장 오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은, 예,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